검단 오류역을 출발해 검단 산업단지를 순환하는 통근버스가 개통했습니다. 공단을 순회하는 무료 통근버스는 남동공단에 이어 인천 지역에 두 번째 생기는 건데요. 산업단지의 교통환경이 개선되면서 산단 전체의 경쟁력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2호선 종착역인 검단 오류역입니다. 지하철역에서 검단 산단까지 거리는 약 2km. 하지만 환승버스가 많지 않아서 산단 근로자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저는 주로 자차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류 종착역까지 와서 회사까지 들어오기 불편하니까 직장 가해 같은 동료한테 차주가 하나 와서 그 이용해서 다시 회사 들어가요. 검단 오류역에서 검단 산단을 순환하는 통근버스가 개통했습니다. 버스는 산업단지를 두 구역으로 나눠 두 개 노선으로 분리 운행합니다. 정류장은 총 27곳, 각 노선당 운행시간은 20분이 소요됩니다. 버스는 출퇴근 시간마다 1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하루 평균 540명 이상의 산단 근로자들이 무료 환승 혜택을 보게 됩니다. 개통은 됐는데 또 노선버스가 자주 안 오다 보니까 기다리고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7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버스가 계속 통근버스가 다니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지면서 자차 이용객들로 인한 주차장 부족 문제도 완화될 걸로 보입니다. 근무 환경이 개선되면 산단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큽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 인력 수급 면에서 조금 강점을 하나 갖게 되지 않았나 싶고 또 추가로는 이 자가용 운행이 조금 줄어들면 그에 따르는 환경에 대한 이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구는 검단 산단의 통근버스 이용 추이를 지켜본 뒤 다른 산업단지에도 통근버스 운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